쿨 김성수의 전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제갈모 씨가 지난 2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는데요. 제갈모 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그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